안정아, 비주얼이 최고야. 짜릿해. 네. 비주얼 행정으로 돌아온 김규대입니다. 기존의 행정학의 강좌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모호하고 방대하고 난해한 행정학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요, 도식화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비주얼 행정학, 이제 바라만 보세요. 행정학이 완성이 됩니다. 기존의 행정학은요, 이론, 기출, 파이널로 너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얼 행정학은요, 입체적으로 분석했고요, 세분화했고요, 양을 줄여드렸습니다. 64시간의 올인원, 40시간의 2배속, 20시간의 4배속, 마지막 8배속 강의, 그리고 입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4D 기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주 보는 모의고사, 메모사, 만점을 향한 완벽한 커리큘럼, 비주얼 행정학입니다. 철저한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요, 진도별로 문제 풀이할게요. 저희 1100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출 문제로요, 진도별 모의고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24회. 애매한 문장으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OX로 600제. 마지막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1200제. 그 어떤 문제도요, 4D 기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번만 들어도요, 사회독이 가능한 강의. 기출 지문이 저절로 암기되는 강의. 그리고 모르는 것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강의, 그게 바로 4D 기출입니다. 초지생하면 당연히 행복합니다. 행정학 복잡하지 않게 감자키 150페이지로요, 행정학의 틀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저희 재수생 친구들이라면 초초특강입니다. 초단기 합격을 위한 초압축특강. 3개년 주요 기출하고요, 개념을 압축했습니다. 그리고요, 행복감과 초초특강. 행정학의 처음과 끝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나봐야 될 강의입니다. 행정학의 매력은 방대함과 난해함입니다. 이상하시죠?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이 방대하고 난해한 행정학을요,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8분의 100점, 그리고요, 다른 수험생과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 매력을 비주얼 행정학과 함께 경험해 보시죠. 수험생 여러분, 저 산에 가면요,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그루 한 그루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배경에 하얀색 캔버스를 탁 비춰주면요, 그 한 그루는 주인공이 됩니다. 공시생이라는 이 산에 하얀색 캠퍼스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합격생, 그 합격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주인공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김규대가 있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